최근 10년간 맞벌이 가구의 통계치가 45.4%의 비율로 약 35만 2천 가구 상승했습니다.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맞벌이 부부인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거칠애식, 저급여 등의 이유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육아휴직 제도가 맞벌이 부부에 맞춰 개선됐다고 합니다. 과연 육아휴직이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었는지 핵심만 모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2년 육아휴직 신설 항목과 변경된 내용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이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3+3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출산 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 두 사람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시 첫 3개월에 대한 통상임금에 100% 상향 지원해주는 혜택인데요.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개월수가 많을수록 상한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물론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이 상이하다면 통상임금을 100%까지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전에 시행 중이었던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신설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요건이 중복되므로 두 제도의 요건에 모두 충족될 경우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적용됩니다. 다만 생후 12개월이 넘은 경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센터 방문이나 우편,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등으로 신청 가능하며 3+3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개월수에 따라 지급액이 상이하므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에 대해서도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입니다. 육아휴직의 4월부터 12개월째 급여가 이전 통상임금 50%에서 현재 통상임금 80%로 인상되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월부터 12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50%에서 현재 통상임금 80%로 인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을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 출산 부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2022년 개편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력 단절 없는 자녀 양육을 위해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면서 일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있는데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개선되어 부담 없이 일하며 육아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과장의 금융톡톡 AI 앵커였습니다.